마지막으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012년도에 작업한 설계 작품인데요. 제 영상을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서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시장에서 상당한 관심이 있다 그렇게 판단돼서 제가 설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번 소개해 보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제가 이제 사무소를 본격적으로 독립해서요. 이제 초창기 작업에 대한 내용인데 그 당시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많이 지어졌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벌써 7년 전 이제 설계 작품이다 보니까요. 지금 상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큰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제가 독립을 하면서 이 일상적인 프로젝트를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골목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건축들이 사실 조금 열악하죠. 그 부분들에 대한 건축사로서의 고민을 한번 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디자이너로서의 또 건축사로서의 해결점을 찾고자 시도하는 것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무소를 오픈해서 뭐 큰 프로젝트가 아니고 작은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면서요. 이 프로젝트를 접하면서 사실 그 현장을 가보니까 붉은 벽돌로 된 우리가 흔히 보는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도 이제 상당히 그 당시 때는 노력을 해서 건물을 지은 이제 단독주택이었는데 이제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독주택을 허물고 새롭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제 신축했었던 그러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현장 사진을 보시면요. 사실 2층 집 건물인데 상당히 수고를 들여서 만든 그런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지어졌었던 상황이고요. 그 주변의 가로 풍경을 보면은 사실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이 가로 풍경이 다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다 붉은 벽돌로 다세대로 그냥 무미건조하고 획일적이고 특별히 디자인이라는 게 가미되지 않은 그러한 일상의 골목길 풍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접하면서 여기에 뭔가를 좀 다르게 해보자는 그런 생각도 좀 가졌었고 과연 내가 이러한 그 도시의 문맥상 컨텍스트에서 어떠한 설계를 해서 주택을 만들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항상 제가 다세대 주택을 설계를 하면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다세대 주택처럼 안 보이게 설계를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보이는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하고 그냥 우리 흔히 현장에서 말하는 빵빵이 같은 그런 건물들을 설계하는 것보다 다세대 주택이지만 다세대 주택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것, 그게 하나의 숙제였던 것 같고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다세대 주택은 디자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기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능은 어쩔 수 없지만 외관은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보자라는 부분이죠. 현실을 그대로 좀 인식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뭔가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일상의 골목길 풍경을 누가 만들 것이냐. 그리고 건축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항상 고민하는 그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이러한 그 건축물들은 사실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해도 무방하죠. 예전에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새롭게 이제 5층으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주분들은 수익성에 굉장히 민감하죠. 거기에 이제 디자인도 굉장히 좋으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사분들이 이 설계 작품을 할 때에 모든 고객들이 다 뭐 재정이 넉넉한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땅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한정된 예산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현실의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들을 다 작품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건축물들이 다 작품이 아니고 현실에서의 그 한계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에서의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또 재정적인 한계, 공사비의 한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면서 뭔가를 다르게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개략적으로 이 설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제가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건축물이 완성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이 건축물은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대지면적은 79평, 연면적이 157평입니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어서 200%를 차지했었던 작품이었죠. 자, 세대수는 19세대를 제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룸, 100% 다 원룸으로 19세대가 만들어졌고 실평수는 6평에서 9평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1층은 근생, 조그마한 커피숍이 들어가 있고요. 2층부터 5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으로 19세대를 맥시멈 다 찾아서 설계했었던 작품이고요. 2012년 9월 4일 날 허가를 받았고 2013년 4월 19일 날 준공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했냐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설계 상담이 있어서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그 동네에 있는 건축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분이 있는데요. 자녀분이 이제 실제로 착공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디자인이 우리가 흔히 보는 일상의 어떤 그 뭐 빵빵이 같은 그 뭐 창문만 있고 뭐 별 특색이 없는 건축물이었고 또 특히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엘리베이터의 시프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기계실 없는 그런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사용했었던 기계실 높은 그 엘리베이터를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분이 보시고 아 도저히 이렇게는 못 짓겠다라고 해서 그 전 설계사무소하고는 업무를 타절하고 정산하고 그리고 제가 다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젊으신 분들은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다. 그거를 좀 그 당시 때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평면도를 보시면은요. 자, 1층 평면도인데요. 1층 평면도는 이제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그러한 사이트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코너 건물이죠. 코너 건물. 자, 4m 도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대지의 서측면의 일부 도로 재책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남측과 서측에 만나는 이 코너 부분에 모퉁이선 요 부분이 도로 재척으로 내주어서 사실 이제 필지의 면적에서 일부분이 도로로 빠져나가고 건축 신청 대지 면적이 새롭게 만들어졌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세대별로 주차 대수를 규정하는 게 아니었고요. 면적별로 주차 대수를 규정했기 때문에 19세대였지만 주차 대수는 6대로 법적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상당히 주차 대수를 완화해줬기 때문에 원룸이 많이 지어졌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는 이제 조그만한 근생시설이 들어오고요. 2층, 3층을 보시면은 각 층별로 5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10세대, 4층, 5층 해서 9세대가 지금 19세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기능적으로는 가운데 중복도가 있고 양쪽에 주택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평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측 복도 끝에 실외기 자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기를 한쪽에 다 모아놓고 기능적으로 좀 잘 소통하게 그렇게 좀 계획을 했었고요. 제가 그 당시 때 설계했었던 디자인 옵션들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설계 작업을 할 때 옵션 작업을 3개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스케치업으로 제가 직접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옵션을 보여주는 것보다 3개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선택해서 발전시키는 것. 그게 건축주 입장에서도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택의 폭이 있기 때문에요.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지만
그래도 3개의 옵션을 보여주면서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옵션 1은 그냥 심플하게 가는 옵션이었는데요. 마감 재료를 이제 칼라 강판으로 해서 메탈 재료를 좀 써본 거고, 거기에 창문을 포인트 위주로 좀 하얀색을 넣고요. 그 상부에는 적삼목을 넣어서 목재 부분을 조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징크판이 될 수도 있고 알루미늄 패널이 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징크판 같은 경우가 좀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칼라 강판을 그 당시 때좀 상당히 많이 썼고 지금도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옵션 2 같은 경우는 똑같은 디자인 옵션인데 이제 외장을 석재로 해본 옵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디자인 옵션이지만 이제 사실 옵션 2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옵션 1-1이겠죠. 그래서 밝은 돌을 좀 사용해보고, 최대한 건축적으로 좀 심플하게 좀 만들어 본 그런 디자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자, 옵션 2에서도 창문의 포인트를 다르게 해본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항상 다세대주택을 설계할 때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창호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창호를 단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슬라이딩으로 이중창호로 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하기에는 단창이 조금 더 자유롭죠. 왜 그러냐면 건물의 모양이라든가 창문의 모양이 이렇게 가운데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단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만은, 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PVC 이중창이 오히려 더 따뜻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이제 원룸이나 투룸이나 쓰리룸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항상 고민하는 게이 창호를 이중창호로 써야 되냐, 단창호로 사용해야 되냐,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이제 디자인 옵션 같은 경우는 단창으로 한번 계획을 해본 거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옵션 3입니다. 옵션 3은 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 조금 색다르게 좀 시도를 해본 거죠. 정면에 큰 프레임을 두고 창문을 이렇게 랜덤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마감 재료를 이제 나무, 적삼목을 적용해서 좀 작업을 해본 내용인데요. 사실 한국적인 느낌이 아닌 좀 색다른 느낌이 나는 그런 대안인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이쪽 가로변에서 보는 부분은 하나의 메스로 보이고, 또 가운데에는 계단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계단실 부분은 좀 저렴한 재료로 좀 생각했었던 그런 대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옵션 4 같은 경우는, 옵션 4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3에서의 어떤 변형을 가져온 거죠. 옵션 3에서 변형을 가져와서 하부 쪽에 흰색 프레임이 있고 상부 쪽에 또 흰색 큰 프레임이 있어서 프레임이 두개 있는 그러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과 4가 좀 유사합니다만은 약간의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은 하얀색 박스가 두 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한번 시도를 해봤고, 옵션 4 같은 경우는 이제 측면을 메탈 재료로 해서 회색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당시 때는 초기에 이제 설계를 막 이제 시작하고 왕성하게 했었던 일이라서요. 좀 다양한 재료를 해보고 또 목재도 사용해봤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제안했었던 것처럼 목재를 좀 추가를 시켜가지고 좀 면분할을 해본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공사가 들어갔는데요. 여기가 지금 윗면을 보시면은 정면에 조그만한 픽스창을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다세대 주택 가게 되면은 그냥 큰 창만 하나 있는데, 상부에 조그만한 픽스창을 좀 랜덤으로 좀 추가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준공하고 나서 보니까 이쪽 세대가 임대가 제일 잘 나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룸이지만은 창문이 좀 디자인 위주로 좀 하나를 넣어보는 것도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측면인데요. 서측면인데, 이제 평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실외기 위치가 가운데에 와 있기 때문에 건물의 매스를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분리를 했었고요.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에서 이제 왼쪽 편은 좀 밝죠. 밝은 돌 같은 경우는 그냥 포천석,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저렴한 포천석 잔다듬을 사용을 했고, 이제 오른쪽에 조금 진한 회색은 고흥석 잔다듬을 사용을 했습니다. 측면에서도 길게 수평장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룸이지만 한쪽 벽면에는 수평 픽스창이 있어서 좀 답답하지 않게 새롭게 좀 추가를
해본 그런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때 디자인 진행하면서 제안했었던 이제 마감 재료 같은 경우인데요. 마감 재료에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의 강판 프레임, 그리고 건물 상부에 추가했었던 적산목, 그리고 메인 재료인 고홍석 재료인데, 이 당시 때는 제가 돌을 굉장히 잘게 나눠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너무 잘게 나눠져서 조금 크게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잘게 그냥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잘게 잘게 나눠서 이 돌들을 붙였기 때문에, 사실 외관은 돌이지만은 그 느낌이 일반적인 뭐 집장사, 집의 그런 돌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설계가 다 끝나고 이제 철거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철거를 하면서 찍은 이제 사진인데요. 항상 철거를 하면은 건축물이 부서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신축을 하기 위한 그 절차니까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을 다 철거하면은 이제 땅이 다 드러나죠. 땅이 드러나면 상당히 그 땅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건물이 앉아 있을 때는 작지만 실제로 이제 다 철거하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서요,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아마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를 공사를 해가지고 2013년도 4월에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준공된 사진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회색 돌, 즉 고홍석 잔다듬 같은 경우는 연한 회색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햇빛 받을 때는 굉장히 밝은 느낌이 나고요. 또 어두우면은 굉장히 좀 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돌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공석에 대한 돌이 좀 수급이 좀 어렵죠. 그래서 대체재로 좀 사용하고 있다고 좀 알고 있고요. 아직도 제가 이제 좀 저렴하면서 대중적인 돌로 이 공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디자인하고 똑같이 상부에 이제 픽스창을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측면에서도 픽스창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사선 만나는 부분은 그냥 사선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각으로 처리했었던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 프레임을 둬서 좀 포인트를 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발코니 이제 확장을 하게 되는데, 그 확장 앞부분에 난간을 좀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부 쪽은 픽스창을 두고 위에만 열리는 창, 그러니까 이제 슬라이딩 창을 두 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안에는 다 열리고 바깥에는 위에만 열리는 주상복합에서 사용하는 그런 창문이죠. 그래서 난간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굉장히 건물이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건물을 깔끔하게 보이게 하려면 이 난간을 없애고, 그리고 유리창만 그냥 내려오는 그런 컨셉으로 설계를 하면 건물이 깔끔하죠. 이게 이제 기능하고 미적인 부분에서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다 열게 하면 난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난간을 안 만들려면 이제 위에만 열리게 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 1층의 부분은 이제 커피숍이 지금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1층에도 조그만한 테라스가 있어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고, 요게 이제 서측면, 후면에서 본 그 건물의 이미지입니다. 후면에서 본 건물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조권을 받아서 이제 5층의 지붕이 경사져 있고, 4층이 이제 발코니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조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진으로 보면은 가운데에 있는 실외기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왼편과 오른편 이렇게 돌의 색깔이 좀 다르죠. 그래서 왼편에 있는 거는 포천석,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거는 고홍석, 이렇게 좀 달라졌기 때문에요. 좀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자, 그리고 정면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저층부는 벽돌 마감을 했고, 상부는 목재 마감을 해서 약간 좀 이제 진입부에 대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줬었고, 이게 그 서측 도로변에 있는 픽스창입니다. 픽스창 같은 경우는 원룸이지만은 그래도 빛이 좀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대한 샷도 보면은요, 이제 포인트 창들이 보이고, 이제 4층 부분에 목재 마감을 해서 목재 색깔을 조금 강조하겠고요. 목재는 사실 여러분이 사용해 보면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비를 맞고 햇빛을 받기 때문에 색깔이 계속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오일 스테인을 뭐 바른다든지 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2019년에 이 건물을 보더라도 아직도 특히 큰 변화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요게 이제 포인트 부분에 대한 디테일인데요. 아무래도 요렇게 메탈 프레임을 부분 부분 좀 도입을 하면 아무래도 좀 색다른 느낌이 나죠. 좀 디자인한 느낌이 좀 나고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제 설계할 때는 이런 포인트 메탈 프레임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단실의 디테일입니다. 계단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스테인리스를 좀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인리스의 그 기성 난간을 좀 자제를 하고 보통 이제 평철 마감으로 좀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각 단별로 두 개의 수직 네모난 프레임을 써서 그래도 조금 일반적인 계단 난간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계획을 했었고요. 이 복도 부분 같은 경우는 페인트 마감으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페인트 마감으로 진행했고 바닥 같은 경우도 타일 마감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차갑고 좀 썰렁한 느낌은 좀 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내부 사진인데요. 내부 사진은 우리가 이제 원룸에서 흔히 보는 이런 그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고 세탁기 들어가 있고 이제 전기 쿡탑이라든가 에어컨 붙박이장. 이게 2013년도의 이제 모습이죠. 지금의 원룸에 이제 그 들어가는 제품들은 냉장고도 좀 커졌고요. 냉장고도 커졌고 요즘은 이제 세탁기하고 드라이어가 겸용으로 된 제품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2013년도 버전이라고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또 다른 그 샷인데요. 보통 이제 건물주가 고민하는 부분이 이 붙박이장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고민을 합니다. 사실 붙박이장을 해주면 들어가는 입주자는 좀 편하는데 사실 이제 방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안 하고 이렇게 임대를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건축주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해주는 분도 있고 안 해주는 분도 있고 이 선택에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도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좀 있다. 우리가 디자인을 작품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좀 깔끔하게 디자인을 한다면 좀 무난하게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군더더기를 다 빼고 기하학적으로 잘 구성한다면은 좋은 것 같고 그 자녀분이 기존에 했었던 설계사무소를 바꾸면서까지 저희랑 작업했었던 이유는 좀 디자인을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랑 작업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일상의 그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지만 건축사가 그냥 기성에 있는 쉽게 기성에 있는 그런 설계로 한다면은 그거는 설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민망하죠. 그래서 뭔가를 좀 시도해보고 바꾸는 것,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떤 작은 변화를 유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 시도까지 안 해보면은 정말 나중에 후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좀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해보고 건축주를 설득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북측에서 일조권을 받으면서 이제 5층이 사선으로 돼 있었거든요. 5층이 사선으로 돼 있었는데 그 사선의 마감이 똑같이 포천석 잔다듬으로 이제 마감을 했었죠. 돌 마감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경사의 그 매스는 건축물의 벽이 아니고 지붕이다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1년, 2년 되면은 빗물에 또 오염에 노출되기 때문에 사실 오염에 대한 것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경사 매스는 우리가 지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프로젝트 이후에 경사 매스는 무조건 이제 징크 파넬이라든가 칼라강판 판넬 좀 어두운 색깔을 좀 적용을 해서 지붕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경사 매스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축사분들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의 나중에 하자라든지 오염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디자인을 위주로 하다 보면 사실 나중에 이제 오염이 너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건축주한테도 굉장히 불쾌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짓고 나서 꾸준하게 4년, 5년 한번 지켜보고 재료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도시형생활주택 클라인하우제 가련인데요. 이 제가 클라인하우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브랜드를. 저희 설계사무소에서 클라인하우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 클라인하우제 브랜드를 넣어서 클라인하우제 가련 이렇게 건축물 이름도 정하고 또 간판도 붙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라인하우제 시리즈로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클라인하우제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한번 계속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클라인하우제 가련을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도시형생활주택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작품을 보면서 여러분이 건축이나 신축에 있어서 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소개를 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영이었습니다.